MBC 가요 베스트 천년 역사의 도시 경주에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있겠나 구피구피 내 인생에 박수를 보낸다. 정다리로 속했던 지나온 세월 눈물 없이 말할 수 있나. 인생 꼬개 시리도록 눈물을 빙돌고 내 청춘은 꽃피었다 친구들 몰랐다. 달빛처럼 별빛처럼 잠시 머물자 가는 게 MBC 가요 베스트 경주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네. 경주에 왔습니다. 네, 제가 이게 정말 MBC 가요 베스트가요. 드디어 마침내 경주를 찾았습니다. 네. 신라시대 때 선덕여왕과 미실이 있었다면 네. 지금 현재 오늘은 오늘은 저 안소영이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안소영이 네, 왔습니다. 아름다운 네. 밤이에요, 여러분. 아, 깜짝이야. 네. 참 네. 좋습니다. 아, 여기는 경주 보문 수상공연장입니다. 네. 발밑에 지금 보문 호수가 지금 유유히 흐르고 있고요. 다리 호수에 잠겨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아, 네. 이 옆에 산책로에는 시민들의 소망을 담은 소망등이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네, 저도 가기 전에 이 소망등에 소원 하나 적어놓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전에 이곳에 와서 제가 오리배를 타면서 아, 그렇죠. 아, 나중에 프로포즈를 이런 곳에서 한번 받아보고 싶다 네.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오리배는 보이는데 제 짝은 안 보이네요. 너무너무 근데 아름답고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네. 네, 경주 보문단지 내에 있는 보문 수상공연장인데 낮에는 와서 여러 번 봤고요. 밤에도 와도 이제 실내에서 공연을 많이 해서 이렇게 야경을 본 적이 좀 드문데 그쵸. 세상에 야경이 이렇게 멋있는 줄 몰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MBC 가요 베스트 정유시 시청자 여러분에게 경주 보문 수상공연장에서 큰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씨의 무대 이어가겠습니다. 여자 나쁜 여자 따로 있나 나를 하긴 나를 지어
MBC 가요 베스트 이 음악을 느껴봐. 박주희가 부릅니다. 섹시하게.
야, 경주는 진짜 뭐가 타고난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 외모가 타고났다, 뭐 네. 끼를 타고났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네. 도시가 타고났다? 글쎄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경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유적이 많은 역사의 도시입니다. 네. 그리고 보세요, 전통 체험도 할 수 있고요. 주변 자연 경관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야말로 타고난 겁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뭐 이렇게 네. 어렵게 설명하세요. 한마디로 네. 표현하자면 네. 지성과 미모를 모두 갖춘 저처럼 네. 이 경주도 전통과 역사와 거기에 또 아름다운 자연까지 네. 모두 갖췄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오늘 네. 뭐 경주에 오니까 우리 안성혁 씨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바로 네. 여러분들의 이 환호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경주 오면은 누구든지 이렇게 업되는 것 같아요. 기분이요. 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가수는요, 얼굴이 예쁘죠, 노래 잘하죠, 히트곡 많죠, 또 여러분들이 또 워낙 좋아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 오랜만에 뵙는 반가운 분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씨를 소개합니다. 외로운 마음을 MBC 가요 베스트가 화사하게 물들여드립니다. 신유 꽃물. 어서 손잡아주세요. 나는 그대 남자.
MBC 가요 베스트와 함께라면 사랑은 올 거야. 금잔디가 부릅니다. 사랑가.
성인과의 중심 MBC가 베스트 저희가 있는 곳은 경주입니다. 경주 보문 수상 공연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문 수상 공연장이 어디 있지 하실 텐데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경주에 와 보셨죠? 보문 단지 내 큰 호수가 있습니다. 네. 보문 호수입니다. 그 호수 끝자락에 저희가 수상 공연장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무대 밑에 지금 호수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래서 수상 공연장입니다. 네. 뭐 경주 시민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관광객들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관광지답게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경주에 오시면 사실 뭐 수학여행 온 학생들부터 네. 뭐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 그리고 또 해외 여행객들까지 정말 많이를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네. 국경도 초월하고 또 나이도 초월하는 것이 저는 사랑밖에 없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게 아니었어요. 노래가 있더라고요. 노래가 네. 있죠. 여러분 천년 전 이런 달밤에는 신라 향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은 화려한 조명 아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성인 가요가 이 자리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좋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노래와 함께 하신다면 경주의 밤이 더욱더 그윽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영주 씨의 무대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힘들고 지치면 MBC 가요 베스트를 찾아주세요. 나 당신 지킨다. 서명 어디 가?
사랑의 보디가드 날 잡아 꽉 잡아 사랑의 보디가드 당신 보디가드야 고달프다 울지 마라 MBC 가요 베스트가 왔다 김영희 부처 같은 인생 정말 꽃같이 아름답고 전부 다 예쁜 것 같습니다. 신나시죠? 계속해서 빙빙빙 돌려볼까요?
MC가 베스트 경주 보문 수상 공연장에서 함께하고 있는데 아우 이게 뭐 형형색색의 조명 그리고 달빛 너무 잘 어우러지니까요. 아마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 그런 멋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그야말로 정말 아, 이 아름다운 밤에 네. 이 옆구리가 시린 게 그렇게 좀 안타깝네요. 저는 이 데이트 코스 1순위로요. 네. 이곳 보문호를 꼽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같이 거닐다 보면 이 연인끼리 정말 없던 정도 생길 것 같아요. 마음이 네. 열리고요. 사람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포근한 느낌도 들고 그냥 내가 그냥 괜히 그냥 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보문 네. 한 바퀴 쫙 돌면은 네. 내가 기필코 언젠가는 꼭 이곳에서 프로포즈를 받고 말겠습니다. 네. 이 수상 공연장이 생기고 늘 공연이 있고요. 볼거리도 많고요. 또 네. 먹거리도 많고 웬 경주 오니까 왜 이렇게 빵이 많은지. 네. 맞아요. 정말 그 참 제가 얼굴이 빵빵한 편 아닙니까? 네. 그렇죠. 빵 보니까 왜 이렇게 반가운지. 하여튼 뭐 실컷 네. 드실 수 있으니까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요 정말 이분의 목소리를 또 귀 기울이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영원한 오빠죠. 네. 네. 뭐 성인 가요계를 정말 이끌어가고 계신 분입니다. 든든한 맏형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씨와 함께 베스트 콘서트 함께합니다. 사랑 하늘만큼 너를 사랑해.
영원히 알라고 내가 저와 통한다면 언니인 척 키스해야지 내가 지쳐 포기한다면 우리 사랑 네, 박수 한번 주세요, 현철 씨. 네. 어우, 저쪽에도 많이 계시네요.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씨입니다. 네. 네, 저쪽에도 계십니다. 네. 아, 따 응가이 많이 왔네, 얘. 네, 인사 한번 하시죠. 예, 네. 아, 따 몰랐고 이래 짜다라 많이 왔습니까? 현철 씨 몰랐고 왔지요. 늘 이렇게 사랑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MBC가 KBS2 오늘은요. 천년의 역사가 찬란하게 빛나는 경주에서 함께했습니다. 아쉽게도 저희는 인사를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자, 멋진 경주에서의 달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MBC 가이베스트는 또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현철 씨 무대는 계속 이어집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빛이 처마 끝에